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계에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재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요. 무엇인가 중단된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건물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명령하셨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일들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세찬이 예찬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꼭 언약으로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쪽 유다가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벨론에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거의 70년이 다돼 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딱 70년이 된 거는 아니고요. 자, 바벨론 이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가 잡혀갈 때 모든 성전 성벽들이 불탔지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다 바벨론이 가져간 상태고요. 자, 그런데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이제 건축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자, 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미 죽은 상태이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거의 다 되면 많은 부분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자, 유다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또 왕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고요. 또 가야 할 이유가 있지요. 자, 그래서 돌아왔고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그렇다 보니 집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일을 하기에 바쁜 거예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분명히 고레스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는데 아직 이 부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1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학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뒷전이고 아직 때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이 먼저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도 이제 불쾌하셨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기에 바빴는가 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너희 집을 짓기에 발이 빠르구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예전에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인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빨리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아직 급급하고, 자, 영적인 축복은 뒷전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학교에 가야 되니까 양치도 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하루를 움직이는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 가운데, 육신적인 부분들이죠. 자, 그런 육신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입니다. 길지 않아도 되고요. 꼭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요. 양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차나 예차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하실 만큼 슬퍼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찬이 예찬이 지금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썸머 캠프도 가야 되고요. 곧 있으면 개학도 하니까 또 학교 갈 준비도 다시 해야 돼요. 많이 바쁜 상황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 놓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잠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다음 주부터 스토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